첫 번째, 자, 손목을 열고, 손목을 열어주고, 오른발 나와. 여기에서 임팩트가 끝나요, 그죠? 맞는 타점은 요 라인에서 맞는 거지, 우리가. 임팩트가 끝나고, 여기 막 끝나는 거죠. 끝나고, 바로 손목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. 손목을 세워주면서 추임 궤도가 약간 좀 왼쪽 어깨 쪽이 돼요. 왼쪽 어깨 쪽으로 마무리 되게 왼쪽 어깨 쪽으로.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, 손목을 꺾는다든가, 손목을 꺾는다든가, 이렇게 감아서 올라온다든가, 면적이 똑바로 그대로 올라오지 않게.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? 이런 느낌? 임팩트 끝나고, 아니 올라오면서 팔꿈치가 좀 접히면서. 그렇죠. 손목이 열었죠? 임팩트 끝나고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손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이게 뭐예요? 팔을 후킹이 되는 거죠. 손목이 세워져야 됩니다. 세워지고. 그런 식으로. 오케이, 좋다. 다시 한 번. 더. 직선이든, 내각이든, 자, 볼을, 자, 여기 스윙을, 접으세요. 여기서, 이렇게 치면 볼이 어디로 가요? 이렇게 스윙하면 어디로 가요? 왼쪽. 저쪽으로? 저쪽으로? 슝이 나가면서 여기서 맞았을 때 우리가 대각으로 손이 좀 더 끌어당겨서 타점이 이렇게 맞았을 때는 직선, 대각, 직선. 그죠? 맞는 타점이 달라져야지 이거를 이렇게 치면 안 돼요. 주의할 거. 아, 직선은 내가 직선으로 치겠구나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직선. 대각. 이렇게 치는 거야. 똑같이 직선이나 대각이나 수인 궤도가 똑같이 타점이 들고 돼요. 더 밀려서 맞으면 어디로 가겠어요? 더 밀려서 맞으면 주먹 세워. 이해되겠죠? 직선이나 대각이나 수인 궤도가 똑같이 타점은 다르게. 직선, 대각, 직선, 대각. 이게 좀 스윙은 약간 좀 돌려서 들어가요. 돌리지 말고 바로 그냥 아래로 열어주고, 열어주면서. 열어주고, 그냥 바로. 예. 돌리지 말고요. 예. 오케이.